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석 씨, 나와주세요. 네. 네. 훈훈한 비주얼과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라이징 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변우석 씨. 한양 최고의 전복군 도준 역을 맡으셨습니다. 예.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여심을 훔치는 외모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잡학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방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고 하죠. 예.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음주가물을 사랑하는 한량 도중의 치명적인 매력 곧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른쪽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변우석 씨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화보지만 그래도 도준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포즈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예, 예 앞서볼 아이고 세상에 예, 좋습니다. 예. 앞서볼 펼치고 예, 좋습니다. 예, 아 고개 고개를 끄덕끄덕 예. 내가 도준입니다. 예.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앞서,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른쪽도 앞서 한번 펼쳐주시고, 예. 아하, 내가 도준입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우리의 끼쟁이 변우석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보세요. 강지화 역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고원희 씨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지화는 좌의정의 외동딸로 웬만한 사내들보다 학식이 깊고 집안 설립에도 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고원희 씨. 네.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는 프로 야망러 지화. 과연 고원희 씨가 조선시대 신여성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원희 씨 이번에 콧대 높은 새침대기 지화 역할 맡으셨습니다. 새침대기 표정 포즈 혹시 뭐 있을까요? 팔짱을 끼고 흥! 하는 예! 아이고 좋습니다. 예! 흥! 넌 나한테 안 돼! 예!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팔짱 끼고 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원희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꽃파당 4인방 한번 모셔볼게요. 김민재 씨 공수님.